빛나는 새벽별 같으신 주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고 먼저 주님의 성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다른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그러가도 피곤치 않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를 행하며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온몸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늘의 말씀으로 우리의 빈 심령을 채워주시고 온전한 믿음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안보해 주시며 복음의 역사가 이 땅을 끊임없이 다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밤에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주님의 자녀답게 성실과 인내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 환난과 고난이 생긴다 해도 주님을 바라보며 넘넘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저희의 부족함 아쉬움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세상 근심과 염려로 공고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하여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추사 저희의 근심과 염려를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에도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소외된 자와 아픈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은총을 허락하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늘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늘 살아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비전을 속히 이루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를 아름답고 복되게 축복하시며 건강하고 보람된 시간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일에 더욱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 모두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고 세상을 향한 담대함과 함께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새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새날과 생명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하루를 예배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함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한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저주의 세력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정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 감사함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목사님을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시간시간마다 대화를 통해 승리의 징표를 보여주시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라는 증거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사님과 교회 앞에 놓인 고난의 문제가 치료받는 기적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증거되는 말씀마다 능력을 더해 주시어 우리 영혼을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맡기오며 빛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요한 새벽에 성도들을 불러주시어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여기에 모인 모든 심령들이 주님의 은총을 입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참 소망이 없고 진정한 기쁨이 없는 이 세상이지만 저희들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사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더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소망과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주시사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우리의 생명이요 빛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에 실수가 없게 하시고 불의한 자리에 들거나 악한 행위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여 주시사 좀 더 겸손하고 선한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족 모두가 진리 가운데서 평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은총과 사랑 속에서 평안히 잠자게 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어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어 늘 새롭게 하시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누룩과 같이 풍성한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희락과 평강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맡겨진 일에 성실과 최선으로 임하게 하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 힘찬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로를 행하며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온 몸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늘의 말씀으로 저희의 빈 심령을 채워주시고 언제나 믿음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안보해 주시며 복음의 역사가 이 땅을 끊임없이 다스리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희에게 맡겨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어 바른 길로 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정의 평화를 주시고 이 나라 백성들을 주님의 자비로 이끌어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짐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만 굳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